시골 남자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깽 TV의 깽입니다. 자, 깽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장어 낚시를 갈 겁니다. 일단은 사냥 전문가 이포스님 모셨습니다. 자, 생활 장어 낚시 전문가 공수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비가 와서 여기서 뭐 안 되겠는데? 무척 찍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지금 딱 한 군데 비가 안 온대요. 일석이형이 검색했어. 예. 네. 어디입니까, 여기가? 합천. 예. 네. 일석이형만 믿고 가기에는 생활 낚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못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어 프로님 한 분 모셨잖아요. 합천에 대기하고 계세요. 나는 못 잡아도 돼. 난 못 잡아도 되는데 형 잡아 돼? 나도 한 마리 잡아야지. 예? 네? 한 마리 잡아야지. 아, 우리는 못 잡아도 되는데. 아, 합천까지 가니까 한 마리 잡아야지. 아니, 못 잡아도 되는데 우리 수달 형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형 무조건 잡아. 나는 한 마리 잡을 거고. 키로짜리 진짜 한 마리 오늘 꼭 우리 전문가님이 잡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야 돼. 술 먹었어? 술 많이 먹었지. 맞아. 아, 힘들다. 자, 합천으로 지금 바로 내려 가시죠. 고고! 고! 누구예요? 리얼 깽TV. 자, 깽구 여러분, 합천 한 4시간 30분 걸려서 합천 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배 선착장이 있고요. 자, 이쪽 합천이 굉장히 경치가 좋네요. 자, 저희 짐이 1톤 차로 한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타고 갈 배가 왔고요. 고성에서도 배 탔는데 여기 와서도 또 배를 타게 되네요. 자, 깽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합천 봉산이라는 데네요. 봉산. 사장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 또 태워다 주신다고 합니다. 김보드님도 댐 낚시는 처음이죠? 해 맞나? 저는 이런 데는 처음이죠. 오늘 저 물색이랑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아니. 아, 그래도 낚시 경험을 살려서 보면 물색이랑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물색 좋네. 아, 괜찮아. 자, 오, 빠르다. 오. 미로. 아니, 미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 아니. 야, 깽구리 미미. 저 뭐지? 그럼 물에 빠졌어요, 수달. 어, 신발. 아니, 야, 아니, 이게 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뒤로 들어왔어. 뒤로. 이렇게 태워다 주시면서 이렇게 빠진 적이 있나요? 저 처음인가요? 자, 우리 수달 형이 처음이랍니다, 빠진 적이. 아니, 그냥 완전 빠졌어요. 자, 깽구름, 저희가 합천댐 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와, 힘들게 왔어, 형. 일석이 형 뒤로 왜. 아니, 왜 그거를 성분절 제대로 해줬어, 지금. 오늘 저희가 장어를 잡게 해주실 김종은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자, 김종은 프로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화면 아직 여기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 합천댐까지 왔는데 네. 장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던지면 다 나오던데. 아, 무조건? 아,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예, 예, 예. 한 대만 봤다가 한 대를 예, 하려니까 예, 예. 부담이 많이 가네요. 아, 자, 깽그룹은 김종은 프로님은 와서 피싱 대표님이시고 장어 낚시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30년 됐죠. 조금 아, 강산이 세 번 정도 바뀔 그 정도 시간이고요. 좀, 아니, 아니. 조금 안 돼? 조금 안 돼. 조금 안 된다는 건 뭐 10년? 많이 저래. 아, 예. 한 16, 7년 됐습니다. 어, 그럼 30년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시죠? 자, 와서 피싱에서 오늘 낚싯대를 전체 다 협찬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와서 피싱 낚싯대는 저희가 미리 써봤죠. 한 두 달 정도 검증을 받은 낚싯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협찬을 받게 됐다는 점 우리 깽구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죠. 예, 지루할 수도 있고 무리할 수도 있는데 오늘 낚시 대결을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대1로 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낚싯대 예, 예. 같은 채비로 하는데 예, 예. 아니 3대1 아니었나?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아니 저 수용아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 그러면 3대1로 저희가 한번 낚시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낚시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동해안 피문어 10kg 10kg면 값이 상당하죠. 오늘 잠든 장어 다. 오늘 수수가 있는 것도 다. 프로님 그걸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리얼 방송이기 때문에 뭐 짜고 치고 뭐 다시 한번 가자 내일 다시 하자. 오늘 내가 컨디션이 나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공평하게.
공평하게 그럼 지금부터 3대1 낚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깽그러분 괜찮으시나요? 괜찮대요. 네. 예, 예. 자, 낚시하러 가시죠. 자, 와서피싱에서 직접 개발한 낚시 받침 틀입니다. 요거는 우리 프로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거고요. 여기 지금 와서피싱이라고 써 있는데 주문을 하시게 되시면 깽이면 깽, 인포수면 인포수 이렇게 이름을 박아준다고 합니다. 어디 들었어요? 어, 그건 제가 다 사전 조사를 아 협찬을 해주신데 제가 그 정도는 해주세요. 자, 우리 수달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수달 이렇게 미리 이름을 박아서 왔고요. 이게 모든 분들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나 찍지 마세요, 저쪽으로. 자, 15대, 이렇게 15대를 세팅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님, 그러면은, 와서 피싱 낚싯대나 아닌 받침틀을 어디서 구매가 가능할까요? 와서 클럽 있어요, 쇼핑몰. 예. 아. 와서 클럽은 쇼핑몰이고, 와서 피싱은 다음 네이버는 우리 동호인 모임. 아, 다음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장어 낚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입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나요? 네. 아, 자, 지금부터 채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마서 프리미엄 405, 4.5m라는 얘기고요. 장어 낚시에서는 리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우리 여기 좀 밑에 지역 사람들은 큰 것보다 좀 작은 걸 좀 많이 써라고. 아. 근데 정답은 없어요. 없는데. 예, 예. 아무리 던져봐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 장어 낚시는 리로 잡는 게 아니고, 예. 배로 잡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배가 버텨줘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릴은 일반 원투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낚싯대는 꼭 왔어 제품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또 좋잖아요. 예예. 아, 저희도 한 두 달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진짜요? 예예예. 예, 예. 동물이요? 예예. 예. 아, 아, 예. 자, 이 원줄 바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채비. 자, 왔어 채비입니다. 이게 왔어 채비라는 과학적인 채비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가지 채비잖아요. 예, 가지 채비인데 미끼도 안 달아도 잡히나? 혹시? 글쎄, 그건 안 해봤어요. 김프로님. 네. 가수도 잠깐 하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젊었을 때 누나. 어. 어쩐지 그 말씀 씨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프로 가수까지 이렇게 또 야, 하셨다고 합니다. 먹고 왜 그래? 뒤에 왔다 카메라가 8시 정도부터 캐스팅하면 되겠습니까? 7시 반 정도부터 살살 던지면 안 되겠나? 미리 캐스팅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해종, 베스하고 블루길 좀 많아요. 합쳐서 안타깝지만. 아... 예예. 걔들이 아마 좋아서 막 끌려. 자, 저녁 먹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해가 다 졌네요. 와. 자, 노을이 너무 이쁩니다. 자, 아직도 낚시는 시작이 안 됐고요.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님은 저 멀리 낚싯대를 보시게 되시면 아직 낚싯대 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15대 언제 피실려? 저희가 장어 다 가져갑니다. 자, 지금부터 리얼 깽TV 대 와서 피싱 김프로님 대 장어 낚시 시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아주 좋습니다. 맥주 한잔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가장 큰 걱정이 못 잡을까봐. 아, 내가 진짜. 아, 프로님이 잡아주시겠죠, 그래도. 부담 주지 마세요. 오늘 내가 카페에 이벤트 걸어놨는데 지금 막 대박이 예. 대박. 과연 누가 이길지. 예. 자, 카페에서는 80% 이상 김프로님이 이긴다고 우리 지금 우리 투표가 됐고요. 저희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김프로님. 자, 캐스팅합니다. 첫 번째. 자, 캐스팅했고요. 어, 대략 한 50m 정도 가죠. 예, 예. 멀리서보다 가까이가 잘 나오나. 자, 깽그룹 저희가 오늘 준비한 미끼는 말지렁입니다. 말지렁이랑 우리 자연산 미꾸라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묽은 놈이 큰 구물더라. 아, 자, 지렁이 깨는 법도 알려주세요. 한 대를 피해서 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피. 아. 자, 이렇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고. 자, 지렁이 꼬지로 쭉 밀어서 바늘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58호인데 챔질하다가 이게 보면 뒤쪽 내려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챔질했는데 바늘만 오를 수 있어서. 아, 빈 바늘만. 바늘 큰 호수고 촉이 이렇게 끝에 나왔죠. 그렇죠. 여기는 끝에 여기 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수달령 같은 경우는 새물이 나오는 포인트죠.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새물이 나와요. 자, 흙탕물이 안 나온다고 지금. 나온다 그래요. 아, 알았다, 나온다. 아니, 저 프로님이 나온다는데 형님 뭐 안 나오죠?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자, 흙탕물이 약간
지는 포인트,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임포수님은 대물장어가 출연한다는 이 돌 밑에 굉장히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물장어가 가끔 출연한대요. 임포수님 오늘 대물장어를 노릴 것 같고요. 저는 촬영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마리수를 같이 노려보겠습니다. 저희는 15대 이렇게 피고요. 우리 김프로님도 혼자서 15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달령은 낚싯대 세팅이 끝났고요. 이 보수님은 옆쪽에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낚싯대 세팅이 5대가 이쁘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대밖에 세팅을 못 하셨네요 아직. 김프로님, 오늘 뭐 낚시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까 아니 그 가리비가 예예 너무 맛있어갖고 그거 먹느라 정신이 팔려갖고 지금 큰일 났네. 야, 그건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그 고등가리비인데 맛이 와, 괜찮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먹은 것 중에서 세 번째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 그거 진짜 지금 많이 갖고 왔으면 낚싯대 못 던질뻔 했다. 그거 먹는다고. 예, 감사합니다. 야, 맛있네. 기가 막히네. 뭘 틀려고 그렇게 맛있는데 처음 먹어봐요. 오, 캐팅 좋았고요. 자, 현재 시간 9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깽그룹은 현재 비상사태가 펼쳐졌고요. 먹기는 이렇게 잔뜩 먹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은 뭐 잔뜩 먹었는데 김프로님, 네, 네. 지금 어떻게 된 사태입니까? 땀난다 갑자기. 아, 막 땀나요 땀. 아, 예쁘디 방송 찍는 것보다 더 힘드네 이거. 아, 저희는 리얼이기 때문에 뭐 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1시가 넘었고요. 김프로님이 다시 낚싯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어의 모습은 언제쯤 나올지. 때가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캥그룹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좀 넘었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자동빵이란 게 있죠. 자동으로 걸려있는 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김프로님, 네. 한번 걷어보시죠. 아, 어떻게 될지. 일단 한 번씩 줄이 칠 수 있는데. 예. 어떤가요? 없네요. 아하, 없다고 합니다. 자, 깽그룹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합천댐까지 왔는데 꽝을 쳤어요. 이번 주가 장마 기간이라서 더 연장 낚시는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김프로님, 네. 일단은 장어 모습을 보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족관감 있어요. 아, 예. 자, 김프로님, 프로다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저희 김프로님처럼 사람이 안 온 듯, 낚시를 전혀 하지 않은 듯, 이렇게 저희는 쓰레기 청소 싹 마쳤습니다. 한 30여 분간 쓰레기 청소 됐고요. 저희 자루가 쓰레기 자루입니다. 낚시 잘하는 프로가 아니고? 예예. 휴지 잘 듣는 사람이 진짜 프로입니까? 김프로님, 이게 합참댐 장어 맞나요? 예, 봐요. 때깔 봐. 와. 자, 요게 대략적으로 한 1km 전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재볼게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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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65. 865. 865. 와, 정확하시네. 야, 프로님 완전 정확하시네. 완전. 프로님이 850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소주병보단 얇은데 바카스보단 굵어요. 자, 이거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선물로. 세 마리 다. 아, 이거 한 마리만 주시면 됩니다. 한 마리. 다 들어가요. 아니, 한 마리만 주시면 돼요. 한 마리. 왜요? 예. 정확히 850g이죠. 자, 지금부터 포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롱을 쳐야죠. 끊어. 야, 아직도 기절 안 했다요. 돌롱 쳤는데도. 어우, 사룡. 지금부터 포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룡 정말 크고. 자, 깽그룹 오늘은 깽크랩 전망대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들어와. 어, 이사님은 어쩐 일이세요? 러비. 아니, 장어지 먹을 거 없어. 아니, 뭐 잡아온 사람이 누구야죠? 안 먹는데, 아, 안 먹는데 소심하겠다, 안 먹는데. 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장어 뼈튀김입니다. 그 밑으로는 장어 구이, 자연산 장어 구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뼈 튀김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그룹은 저희가 장어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운 장어고요. 850이면은 거의 1년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죠. 아, 평생 못 잡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자연산 치고는 굉장히 큰 거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님 잘 먹겠습니다.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아, 그래? 잘 먹었냐고. 아, 확인 전화. 자,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고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자연산 장어 쓸개죽. 쓸개가 얼마 없었죠? 크기 치고는. 색깔 난다. 색깔이 살짝 나네. 색깔이 아예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보면 나. 이거 한건 난다. 한건 난다. 내 건 안 나. 내 건 안 나. 얘는 뭐야? 그냥 소주인데. 그러니까 형. 우리 건 위에. 니까 나. 아, 위에 거라도 안 나. 아, 이렇게. 아, 일석형 건 나. 이렇게 좀 잘 나. 이건 잘 나. 어우. 색깔 중요하네. 자, 장어 뼈 튀김. 아. 쓴맛이 안 돼. 살짝 쓰네. 네. 와, 맛있어. 튀김이 구운 거보다 낫다 형. 튀김 맛있지? 네, 완전히 과자입니다. 과자. 이산네 어때요? 맛있어. 저 합천까지 가서도 장어를 못 잡네. 프로를 대동해서도 장어를 못 잡으면 이거 자, 깽고 여러분, 저희가 낚싯대 30대를 피고도 장어를 못 잡았습니다. 장어뿐만 아니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드러기도 그대로 있어. 아니 뭐 그냥 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자, 모든 채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는 기름 자글자글 자연산 장어. 와, 기가 막힌다 형. 와, 기름이 이렇게 지글지글. 아, 이사님, 이 저 장어 자연산 이거 먹어봤나? 이렇게 큰 거 못 먹어봤지. 아무 뭐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 아까 고르다 했잖아. 자, 장어 소금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근데 입에서 진짜 녹는다. 녹아, 녹아, 그냥 녹잖아. 수달령이 느끼하다고 했는데 저는 느끼한 맛 전혀 없고요. 이사님 어떻습니까? 난 간 딱 좋고. 와, 이거 완전 냄새 맡았어.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착한 한 끼 많이 먹어 오늘.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밥상 지나. 그 배에서 내릴 때 모래를 왜 받는 거나 모르겠어. 자, 깽그룹 정확히 스킨스쿠버 들어갔던지 난간을 타고 가다가 뒤로 훌렁 내겼습니다. 합천댐에서 역사상 처음이라 형. 배에서 내리다가. 아, 공식적으로. 예. 네. 비공식적으로 있겠지 뭐. 예. 네. 진짜. 아니, 나를 얼마나 웃기든지 나 진짜 이게 못 난리나 했어 형. 아, 근데 웃긴 게 내가 떨어졌잖아. 예. 네. 너네 웃음소리가 안 들려. 일단 전화기하고 찾기 때문에. 네. 아니, 웃음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 형. 너무 웃겨갖고 이게 말이 안 나와. 얘는 뭐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 얘 지금 엄청 웃더라고 나오니까. 아니, 김프로님은 이게 뭔. 벙짝 왔고 네, 얼마나 이게 형 요번 촬영이 형이 다 했어 이번에. 자, 깻잎을 싸서. 와. 이거 들어가면 없어져 너가. 와, 아, 진짜 맛있어. 부들님 그래도 물에 빠느라고 수고했는데 저 꼬리 먹어요. 식은 다음에. 아, 네. 아까 입천장 됐어. 그죠? 자, 이게 기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청자가 훌렁 다 깔 수 있습니다. 진짜. 이사님 뭐 아직 됐어. 야, 됐어. 아, 이사님은 이거 먹고 어디 쓸 데 있어요? 좋은 게 또 가져온다 이런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먹을 때 영혼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총무님이야, 바나마 총무님. 아, 이것도 맛있다. 듬뿍 이렇게 듬뿍 넣어서. 와, 형이 먹었던 것 중에 역대급 장어 맞나요? 최고 역대급. 와, 그러니까 이 합천 댐에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얘기요. 물 깨끗해 진짜. 내가 빠져봐서 알잖아. 네. 냄새가 안 나 물에서. 이사님도 냄새가 뭐 전혀 안 나죠? 안 나네. 김종훈 프로님께서 또 낚싯대까지 협찬을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다는 점, 장어까지 또 협찬을 해주셔서. 와서클럽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와서클럽! 화이팅! 와,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아, 비가 왔어. 추웠나? 난 낚시가방 들어가 있었는데. 자, 낚시가방 들어가 있는 사진 잠깐 보시죠.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추위가 얼마나 센지 이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 와, 중전은 그 낚시 가방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난 제일 따뜻하게 잤어요. 네. 아, 그 전에 그걸 얘기해야 돼, 형, 참. 우리가 물에 빠져야 되는데 왜 수달 형이 빠졌나? 아, 맞지. 아, 내가 그만 하려고 했어. 야, 그럼 내가 너네 대신에 빠졌다 생각해, 그냥. 아니, 근데 아, 그래. 그거는 저희 낚시 시합을 할 때는 저희가 먼저 빠꾸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에 들어가면 좋아. 아니. 자, 일단은 저희가 다음에 낚시를 할 때는 저희가 먼저 빠꾸 아, 시작을 또 이렇게 합삽해. 하도록. 아니죠, 그거는. 야, 얘네가 이거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좀. 아, 빨리 방송 끝내야 되는데. 집에 애들. 아니, 편집자님 얼굴이 벗겨 지금 빨리 빨리해. 아, 진짜. 자, 깽그룹 저희가 합천까지 가서 장어는 못 잡았지만 다음번에는 김프로님이랑 한번 가서 꼭 잡아야죠. 그렇지. 네, 잡는 모습을 또 김프로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훈 프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얼깽TV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박 2일 가서 못 잡은 거야. 다음에 스타일스 갖고 와. 차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아. 뭐 25인승 버스에 비해서 이선 요 리얼깽 크랩 테라스는 모든 분들이 다 이용을 가능하시나요? 그건? 모든 분들이 다 이용을 오늘 어, 전망이 너무 좋다 이거. 그럼 최고 최고. 옥타곤에다가 뭐 네. 자, 3, 4층이 또 전망대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또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을 같이 한다 그러죠? 테이크아웃 해야죠. 아, 네. 오늘 그거 모으겠어? 아, 뭐라지? 감사합니다. 나 잘할래? 형님, 딸형, 낚시 안 할래? 아니, 왜, 아니, 여기까지 와서 먼저 아, 집에서 아수 형이 피곤해. 수영해서 피곤하대요. 수영해서 피곤하대요.